안녕하세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배우자 노센세입니다. When I come back here, it's like a movie in my mind. 몸무게 45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무수히 많은 거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중국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마윈입니다. 1964년 9월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윈은 어린 시절부터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초등학교 시험에는 두 번 낙방을 하고 중학교 시험에는 세 번 대입 시험도 삼수를 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 취업 전선에서는 무려 30번이나 낙방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 시험에서도 떨어졌고 심지어는 KFC에서도 그는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면 주눅이 들고 낙담하기 마련인데 마윈은 하버드 대학교에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결과는 10번 모두 낙방.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에도 떨어진 낙제자 마윈. 그는 대부분의 도전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도전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에 지원한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합니다. 하지만 그 무모함이 그를 중국의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윈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아침 외국인들이 많은 호텔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엉터리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된 마이는 영어에 능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16세가 된 마이는 자기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고향 항저우의 한 공원에서 중국과 호주의 우회협회 방문단 일원으로 온 데이비드 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며 다가가 데이비드와 친구가 됩니다. 데이비드가 호주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펜팔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갑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아버지 켄 몰리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게 됩니다. 5년 후 켄 몰리는 마윈을 호주 뉴캐슬로 초대하게 됩니다. 마윈은 뉴캐슬에서 29일을 머무르며 더 넓은 시야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가지게 됩니다. 추후 마윈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뉴캐슬 대학에 230억 원을 기부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학 영어 강사로 취직. 그의 강의는 인기 강의가 되며 수강생이 서서 들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그는 관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피치를 하게 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이후 알리바바 회장이 된 마윈의 강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때 마윈의 강의를 들은 학생 중 몇 명은 알리바바의 창업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마윈은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1999년 1월 18명의 창업 멤버와 함께 50만 위안의 자본으로 하루에 17시간씩 일한 끝에 1990년 3월 알리바바 홈페이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이후 기업들에게 벤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는 골드만삭스로부터 50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아냅니다. 게다가 2000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를 만나게 되는데 손정희 회장은 마윈의 투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단 6분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열정을 보고 20분 정도의 발표를 단 6분만 듣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의 전자 그렇게 2천만 달러를 투자받고 이 투자금은 이후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며 578억 달러가 되어 약 3,000배가 됩니다. 페이스북을 그렇게 마윈은 세계 7위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실패가 일상이었다는 마윈. 공모가보다 24달러 높은 92.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냐 못하냐는 제가 경험하기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마쳤을 때 일에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생긴 것을 항상 남에게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는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실패에 익숙해지되 결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